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코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장부터 봐볼까요? 3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 건지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 이제 지금 최근에 워낙 뭐 미국 증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죠 좀 이제 반등을 좀 세게 해주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가장 거론되는 게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뭐 피봇이라 그러죠. 이제 뭐 농구할 때 이렇게 중심축을 잡고 약간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피봇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연준이 네. 피봇하지 않을까.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를 0.75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좀 바꿔서 0.55로 가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죠, 지난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실 또 연준의 입으로 통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또 미국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아, 이제 금리 좀 고점은 나오겠구나 이랬고 또 영국의 이제 새로운 그 수낵 총리가 이제 임명이 됐죠. 근데 굉장히 좀 금융통이고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영국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고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이번 주인가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영국에 이제 정책이 발표될 텐데 거기서도 좋은 정책 나오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좀 있었고 또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최근에 주택 지표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근데 뭐 나쁜 뉴스가 오히려 좋은 뉴스예요, 지금은. 주택이 꺾이니까 물가 상승 좀 둔화되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올랐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알파벳이나 이제 구글이죠.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대에 좀 못 미치면서 시간에서 좀 빠진 게 약간의 좀 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피벗 말씀을 주셨는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이 미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 예전에도 그 올해 아마 상반기 초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세게 올리기 전에 보통 이제 그 블랙아웃이라 그래요. 한 2주 전부터. 그러니까 FOMC 2주 전에는 연준 의원들이 정책에, 그러니까 FOMC 관련한 금리 물가 얘기를 못 합니다. 이걸 막아놨어요. 네. 시장에 영향을 줄까봐. 그래서 보통 이제 뭔가 방향을 바꿀 때 그 이제 기자들을 좀 이용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기자가 닉 티미라우스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네. 그래서 올해 상, 그 초에도 좀 그 기자가 갑자기 이제 금리 좀 세게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은. 근데 갑자기 이 기자가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내용을 써버린 거죠. 아마 이번 11월 FOMC에서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걸 폭을 늘릴지 줄일지 요거를 아마 여기에 대한 이제 연준 의원들이 아마 논쟁을 할 것 같다. 그걸 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0.75가 아니라 0.5로 가나?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물론 이제 이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뭐 네. 시장이 또 11월 2일 돼가지고 FOMC가 무슨 소리 하냐? 0.75로 간다. 이러면 이제 다시 폭락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보통 저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리 언지를 주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마 좀 0.5%로 속도를 할 것 같고 그 미국 연준도 알 거예요. 미국 경제는 단단한데 지금 영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뭐 이번에 강원도 문제가 좀 있었지만 네. 그 가장 근본 원인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미국 따라서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곳곳이 터져버리면 미국 연준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라고 좀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이 지표도 금리 속도 조절론에 좀 기대를 주고 있죠, 지금. 네. 연준이 얘기했던 그 피벗의 조건이 딱 3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그 경제가 성장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보통. 그 추세 이하로 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둔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고용이 좀 안 좋아져야 되는 거죠. 네. 고용이 너무 좋으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꺾여야 되고, 세 번째가 물가가 2%로 낮아져야 된다. 근데 누가 봐도 물가 2%는 내년 얘기고,
당장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리고 고용도 시간이 걸려요. 이 실업률이라는 게 갑자기 막 오르진 않거든요. 시차가 있어요. 근데 이 경제 지표들은 지금 보면 안 좋게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S&P에서 이제 집계하는 그 PMI 지수가 이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전 세계에서 투자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뭐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미국의 ISM 그 PMI 지표거든요.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가요. 이 S&P에서 집계하는 요 지표도 거의 방향성이 일치하는데, 지금 50이 깨졌어요. 50이 깨졌다는 거는 경기 침체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이면 화랑, 50 이하면 침체거든요. 이게 꺾였다는 거는 연준이 바라는 신호가 지금 나오는 거죠. 경기가 꺾이는구나. 저걸 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런 이제 50 이하로 나온 것도, 저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교과서대로 생각하면, 야, 이거 경기 안 좋아지네.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시장은 지금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길 지금 바라고 있어요. 지표가 안 좋아져야 연준이 피벗을 할수 있는 조건이 생겨서 금리가 꺾이고, 금리가 꺾여야 나중에 다시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게좀 빠르게 선행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나온 그 S&P에서 집계한 PMI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건 좀 증시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준이 바라는 대로 안 좋게 나왔네요. 네. 그러면은 11월에 75bp, 12월에 50bp를 예상하는 전망이 우세한가요, 지금? 비슷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그 확인해 본 걸로는 지난주만 해도요, 그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전만 해도 12월에 75bp죠. 이제 0.75% 올리는 게한 75%인가? 5%가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반으로 낮아졌고요. 50bp도 반. 그러니까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반반의 확률로 뭐 어디가 될지 모르죠. 그만큼 이제 연준이 좀 속도 조절을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또볼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주택가격이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주택가격이 사실은 그동안은 꾸준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뭐 0.9%에서 1.9%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그 이제 월간 기준입니다. 미국 20개 대도시의 8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1.3%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 2009년 3월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두달 연속 떨어진 건 처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 한국처럼 금리가 너무 세니까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뭐죠? 연준이 원하는 거예요. 연준이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사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이 급등한 것도 사실 저게 좀 컸거든요. 주택 지표 꺾이니까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미국의 임대료거든요. 렌트비가 안 꺾여요. 주거비가 미국 소비자 물가의 30%인데 이게 안 꺾이고, 근데 이거에 선행하는 지표가 주택가격이고, 근데 주택가격이 꺾였죠. 두달 연속.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임대료도 꺾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미국의 물가가 어느 시점에서 완화되겠구나. 시장이 이제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저런 뉴스들 때문에 또 환호를 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좀 이게 그이 주식 투자나 아니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약간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안 좋은데 자꾸만 그러니까요. 증시는 반대로 가고. 근데 시장은 또이 금리 때문에 그럽니다. 이 금리를 좀 공부하시면 아마 제가 뭐이 시간에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금리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경제가 안, 지표가 안 좋을수록 좀 오히려 시장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미국 주요 기업들이 3분기 실적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실적 일정과 전망, 또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업들은 좀 실망스러웠지만, 이제 오늘은 그 저녁에 아마 메타가 실적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메타도 광고로 수익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됐던 뭐 알파벳 구글이라든가 특히 구글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엄청 시간에서 많이 빠졌는데, 광고 매출 좀 감소 우려가 있나 봐요. 그래서 메타도 과연 비슷하게 그렇게 나올지. 왜냐하면 지금 경기 안 좋으면요, 기업들이 광고 안 합니다, 잘. 줄이겠죠, 지출을.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을지 보시고, 내일이 정말 우리 한국한테는 중요한 게, 삼성전자 이미 실적 발표는 했는데 내일 뭐라 하냐면,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설명회를 해요.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뭐라고 했냐면 설명회에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오늘 주가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비 투자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반 정도. 설비를 줄이면 내년에 공급 과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주니까. 그래서 삼성도 내일 아마 그런 얘기를 해줄지. 그런 얘기를 해주면 또 증시에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이 정말 중요한 게 애플, 아마존, 인텔, 맥도날드 같은 정말 유명한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에너지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해요.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정유주,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죠. 미국의 넥스테라 이런 기업들이 발표를 하니까 각각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승장에서 미국 그 시총 상위 종목은 어땠나요? 요즘 테슬라는 뭐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내린다고 하고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등뭐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지금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이제 미국 나스닥이 한 최근 3일 연속 오르다 보니까 좋았는데, 다만 이제 오늘 제동이 걸렸죠. 이제 아까 구글의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약간 실적이 좀 미스가 나면서 약간 제동은 걸렸지만 최근 주가 흐름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S&P 미국의 500 기업 중에 약30%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도 그 중에 70% 이상이 예상보다 잘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주가 반응이 뭐다 좋았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대를 부응하는 그런 실적 발표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해드리면, 테슬라가 한달 만에 지금 주가가 30%나 폭락을 했거든요. 정말 잘 버티다가 10월에 그냥 무너져버렸어요, 갑자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될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5% 인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야, 중국이 이제 중국에서 매출 성장도 안 나오는데 가격까지 낮추면 이익이 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지? 그러니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아, 이거 성장에 좀 부담이 되나 보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거기다 중국 경쟁이 치열한가 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테슬라랑 경쟁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BYD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지금도 갖고 있죠. 그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기업이거든요. 그 BYD라는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랑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니까 중국 가격 인하한 거 아니냐. 이러면 좀 마진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다. 지금 철광석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철강으로 만들잖아요. 뭐 알루미늄이 됐건 철강이 됐건 그걸로 자동차를 만드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게 한 거다. 인하한 거다.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 인하한 거면 나쁜 건 아니죠, 그거는. 근데 이제 경쟁 때문에 그랬다면은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뭐 그건 테슬라에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가지가 트위터 다시 인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한번 왜 인수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이제 말로 조절을 해야 되니까 수많은 텍스트를 보유한 트위터가 유리하죠. 아마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것 같은데, 다만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네, 인수 확실히 한답니까? 이번에는 할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좀 되게 놀라운 사실이, 우리 한국의 그 미래에셋 증권 그룹 있잖아요. 거기서 3천억 조성해가지고 같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트위터 인수에. 그런 뉴스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또 컨소시엄 구성해서 할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마 할것 같고, 이번에도 안 한다고 또 물러서면 이건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상황도 좀 볼게요. 그 금융시장 불안감을 조성하던 총리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 차기 총리의 인도계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내정이 됐는데요. 유럽 증시에 이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뭐 경기 부양하고 싶죠, 당연히 지금.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지금 그러니까 정치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지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경기 부양해서 경제 먹고 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못해요. 하고 싶어도. 왜? 물가를 자극시켜서 나중에 더큰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쉽게 지금 돈을 못 푸는 건데, 이제 그 영국의 전 트러스 총리는 그걸 해버린 거죠.
돈을 푼 거죠, 네, 시장에. 돈을 풀어버렸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네. 수낵 전 재무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이 감세하는 동화 속의 얘기다. 네, 동화 같은 얘기 하고 있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안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너무 지지율만 신경 쓴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영국 증시가 난리가 난 거죠. 그때 한번 뭐 파운드화도 폭락을 하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총리까지 사퇴를 해버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 수낵 총리는 뭐라고 했냐면 경제 안정과 신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감세보다는 증세도 좀 하고 좀 약간 고통스럽더라도 미국처럼 금리 좀 올려서 물가 잡는 데 먼저 주력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게 좀 잡히면 다시 돈풀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이분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의지대로 할 걸로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골드만삭스 분석가였고 헤지펀드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는 되게 잘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다 보니까 더 신뢰감이 그러네요. 높아진 것 같아요.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낵 장관이 이제 내정되고 나서 영국 파운드화가 올라가고 영국의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안정감을 좀 찾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또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근데 왜 이러나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확정이 됐는데 중화권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뱅크런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이 만약에 부도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은행으로 뛰어가죠. 네, 돈 뛰어가서 먼저 빼러. 돈 빼러.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면 차이나 런이래요. 중국에서 탈출하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근데 중국은 자본시장이 100% 개방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대신에 홍콩을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네.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날 이제 그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되자 홍콩 증시가 6% 폭락했죠. 그 당일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이 돈을 빼버린 거죠. 그런데 저 왜냐하면 궁금한 게 3년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예견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게 확정이 됐다고 해서 폭락을 할 것인가? 물음표가 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실망한 이유가 있어요. 3연임은 다 알고 있었죠. 네. 뭐 당연히 할 거라고. 근데 약간 그래도 균형을 좀 맞추지 않을까, 견제와 균형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7명의 그 이제 위원들이 딱그 앞자리에 딱 섰잖아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쉬좌진이라 그래가지고 시진핑의 다 최측근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리커창 총리라든가 왕양이라든가 왕양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한파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되게 또 관계가 좋아요. 이두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측근으로 다 세웠죠. 그러니까 그두 사람은 공청단이라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거든요. 네. 이 세력이 그냥 다 퇴출된 겁니다. 아, 그럼 뭐죠? 그냥 이제 시진핑 혼자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예. 시진핑 주석의 독주를 견제할 인물이 없는 아예 것에 없어요. 예. 이렇게 폭락을 한 거군요. 그리고 보통 후계자를 세우거든요. 후계자로 세울 만한 인물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종신집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가 나와버렸고요. 중국식 현대화, 또 안보를 강정하고, 공동부유. 우리 성장보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네. 규제입니다, 이건. 빅테크 규제하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독재적으로 가면은 중국 경제가 합리적으로 성장할까? 외국인도 이제 무서운 거죠. 우리 푸틴 봤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날 홍콩 증시가 폭락했고 대만이 급락했어요. 왜 대만은 그랬냐면 대만 무릎통이라 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대만통 장군 두 명을 또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만의 TSMC를 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삼성보다 더 큰데 네. 유일하게 삼성이 TSMC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왜 삼성 자꾸 올라가냐. 업황 안 좋은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TSMC를 팔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요새 TSMC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근데 네. 오늘도 삼성전자는 3% 올랐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한 5천억 샀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화권 증시에서 돈을 지금 빼면서
지금 그쪽 증시가 굉장히 좀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진핑 주석의 3년임 확정으로 이 증시가 급락을 한게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 요소가 있음에 그렇게 나타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떤가요? 요즘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로 힘들다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 오늘 장 상황은 어땠죠?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좋았고요. 코스피는 한 15포인트 올라서 0.65% 상승해서 마감했고, 반면에 코스닥은 개별주들이 많이 빠져서 코스닥은 비교적 크게 빠졌습니다. 0.82% 하락을 했는데, 오늘 지수가 코스피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하락 종목이 1600개 정도 되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빠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로 다 쏠렸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다른 쪽은 오히려 좀 빠져버리는. 그래서 삼성전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지수 올랐는데도 굉장히 썰렁한 그런 느낌이 좀 드셨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하는 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중국에서 돈을 좀 빼니까 그 반대급부로 한국 쪽을 좀 투자하는 외국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이닉스가 감산 얘기했잖아요. 그 설비 투자 줄이겠다. 설비 투자 줄이면 공급이 주니까 내년에 반도체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요. 반면에 반대급부로 오늘 뭐 자동차라든가 인터넷 관련주, 게임주, 그리고 오늘 제일 안 좋았던 게요, 중국 소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중국의 매출 비중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 화장품 회사 대표적으로, 의류 회사들. 이쪽은 급락을 해버렸어요. 왜냐? 지금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네. 중국 경제 노출도가 높은 회사들은 이거 이제 앞으로 실적이 둔화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되게 좀 어려운 게 투자하신 분들이 이게 정치를 모르면 투자가 안 됩니다. 이 글로벌 정세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속 보는 게 예전에는 저도 정치면 잘안 봤는데요. 저도 이제 요즘에 볼 때는 국제 정치면도 다 봐요. 이게 안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하신 분들 꼭 신문 보실 때도 경제만 보지 마시고 그러네요. 국제 정치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떤 정책을 쓰는지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진짜 같아요. 이제는 경제신문만 봐서는 투자를 할수 없는 그런 네.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업종별로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특징적인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은 안 좋은데 반도체는 올라가 버렸어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 좋은 거보다 내년에 좋아지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고, 네.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좋은 회사 업종이 어디냐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실적도 좋아요. 근데도 전망도 좋잖아요. 미국에 이제 반도체, 아니 배터리 많이 지어야 되니까 공장을.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삼성 SDI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뭐 깜짝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삼성 SDI가 3% 이상 또 급등했고, 덩달아 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한3.5% 오르면서 2차 전지주들은 실적도 좋고 좋은 흐름이 나왔고, 반면에 또그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 그래가지고 굴삭기 회사거든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좀 논의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네.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그러면 재건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굴삭기잖아요. 굴삭기요. 예, 그래서 오늘 그쪽 테마가 좀 강했어요. 굴삭기 관련주가 오늘은 시장에서 좀 가장 돋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징 업종으로는 2차 전지와 굴삭기를 꼽아 주셨고요.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 레고랜드 발 디폴트 사태에서 촉발된 채권 시장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요즘에 어쨌든 이제 국내 쪽에는 일단 삼성전자나 이렇게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죠. 삼성전자만 해도 현금이 100조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데, 문제는 이제 빚이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부채 많이. 이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해서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신용대출 쓰시는 분들 1년 후에 만기 돌아오면 보통은 차환이라 그래서 이 만기를 연장시키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1년 더 하겠다. 그럼 보통 또 연장을 해주죠, 보통은. 예, 몇년 정도는 꾸준히 해주는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연장 안 해줘요. 기업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 당장 급전 빌려야 되잖아요, 어디서든. 급전은 어디서 빌립니까?
금리를 세게 또 해가지고 내가 빌려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채권 발행도 잘안 되고, 심지어 가스공사, 부산철도공사 같이 정말 우량한 이런 공기업도요, 회사채 발행해도요, 이게 매각이 안 돼요. 자금조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50조 원 투자, 이제 최근에 펀드 조성한 것도 이걸 좀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좀 안정화시킬 좀 필요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금리가 물론 최근에 좀 약간 진정됐지만, 기업 어음 발행할 때 나오는 그 CP라고 하는데, 이 CP 금리는 여전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다. 그래서 임시방패로 좀 막아놓은 건 사실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높은 금리, 그리고 부동산이 너무 빨리 냉각돼 버렸어요. 네. 부동산 PF에서 이게 발생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어느 정도 좀 진정돼야 되는데,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건 이제 다음 달에 미국 연준이 좀 피벗을 해주면 좋아요. 피벗을 해주면 네. 우리나라도 금리 상단이 이제 3.5에서 아마 막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또 자금 조달이 될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미국부터 좀 이걸 풀어줘야 네. 우리나라도 서서히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국채금리도 그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